안녕하세요, 여러분. 소윤이에요. 이 소윤이에요 하고 오프닝 되게 오랜만에 찍는 것 같은데, 제가 예전부터 진짜 좀 찍고 싶었던 그런 콘텐츠가 있는데, 이번에 또 연말이잖아요. 지금 벌써 2022년이 다 가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콘텐츠를 언제 찍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번에 2022년, 2022 연말 결산 느낌으로다가 이한해 동안 되게 잘 썼다 하는 템들을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뭔가 제가 이거를 준비를 하면서 어떤 아이템들을 준비를 해야 될지 엄청 고민이 되는 거예요. 한해 동안 내가 정말 뽕 빠지게 잘 썼던 제품이 너무너무너무 많은데, 생각을 하니까 생각이 하나도 안 나더라고요. 뭘잘 썼는지. 그래가지고 뷰티템들 뭐 이런 거다 상관없이 그냥 제가 진짜 그냥 정말 잘쓴 아이템들을 모으고 모아왔습니다. 뻔하디 뻔한 영상이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제가 지금 이렇게 가지고 왔다라는 거는 그동안 쓰면서 기억에 또 많이 남았다라는 거니까 좀 유익하게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볼까요? 일단 요거 일단 다비네스 내추럴텍 에너자이징 시즈널 슈퍼액티브 제품인데, 이 제품은 제가 인스타그램에서 공동구매로 구매를 해가지고 지금 벌써 이렇게 한병다 써가는 제품이에요. 그럼 여기 보이시죠? 엄청 많이 썼어요. 요거는 샴푸하고 이제 두피에다가 머리 말리기 전에 그냥 정말 얼굴에 기초 바르듯이 이렇게 두피에 떨어뜨려주는 앰플인데, 한 방울 똑 떨어뜨려주면 진짜 너무 시원하고요. 아, 원래 약간 그 느낌이 되게 어색해서 저는 두피에다가 약간 좀그 민트처럼 시원해지는 그거를 잘 못했었어요. 너무 느낌이 좀 생소하고 어색해서. 근데 얘를 쓰고 나서는 진짜 얘 없이 드라이를 못할 정도로 너무 좋아요. 진짜 한 방울 딱 떨어뜨리는 순간 진짜 극락의 맛을 맛볼 수 있는 그런 앰플이에요. 저는 그냥 이거를 썼던 시즌이 여름이어가지고, 여름에 또 드라이하면 되게 덥잖아요. 그래서 제가 두피 열감이 좀 너무 많으니까 그 열감을 좀 낮춰주려고 얘를 썼었거든요. 정말 시원하고 좋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이제 그냥 그렇게 썼었는데, 제가 겨울이 되면서 얘가 진짜 너무 좋다고 느꼈어요. 겨울 되면서 원래 우리 좀더 건조해지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성범이도 그렇고 두피가 너무 건조해져서 머리를 아무리 잘 감아도 각질이 계속 생겼거든요. 그래서 한때 성범이가 겨울이 되자마자 머리에 진짜 비듬처럼 너무 그런 게 생기니까 제가 이걸 한번 써보라고 하고 그때 딱 한번 써봤어요. 근데 진짜 거짓말 같게도 이거를 한번 쓰고 나서 그 두피에 각질이 하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약간 좀, 와, 이거 진짜 찐템이었구나. 너무 좋다 싶어가지고 진짜 꾸준히 쓰고 있고, 제 친구가 그 헤어 쪽에서 종사를 하거든요. 근데 헤어 쪽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은 다 좋다고 할 정도로 정말 너무 유명한 제품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품은 아마 지금은 공구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이 제품은 인터넷 검색해서라도 구매를 하시는 거를 너무너무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또 기초를 했으니까 또두 번째로 기초 관련된 제품을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짜잔. 요거는 아마 제 영상에서도 많이 보시고 인스타그램에서도 진짜 많이 보셨을 건데, 얘는 메디큐브의 그 부스터 힐러거든요. 근데 원래 메디큐브의 이런 홈케어 기기들이 이제 진짜 많아요. 그래서 저도 그중에서도 진짜 거의 안 써본 제품이 없을 정도로 거의 다 써봤는데, 그 기기들은 딱한 번을 쓰고 드라마틱한 효과는 사실 못 느낄 수도 있을 만한 제품들이거든요. 근데 이 부스터 힐러는 제가 진짜 쓰자마자 좋다라고 생각한 제품이기도 하고, 제가 정말 얘는 진짜 뽕 빠지게 잘쓴 제품입니다. 이거랑 똑같이 생긴 제품이 에어샷이라고 있는데, 이제 저도 처음에는 똑같이 생겼으니까 잘 몰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그 에어샷은 기능성 제품들이나 아니면 우리 기초 제품을 쓸때 그게 흡수가 더 빨리 될수 있도록 이렇게 피부에 기를 뚫어주는 느낌이라면, 요 부스터 힐러는 제품을 쓰는 동시에 기를 뚫어줘서 그게 흡수가 될수 있게끔 도와주는 제품이에요. 근데 에어샷은 제가 썼을 때 조금 이렇게 피부에 직접적으로 닿는 것보다는 이렇게 겉에 살짝 띄우고 써야 해가지고 조금 그런 거에 대한 번거로움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 부스터 힐러는 진짜 저 같은 약간 귀차니즘이 심한 분들이 쓸때 너무 좋은 제품. 기초를 쓰면서 얘는 그냥 얼굴에 이렇게 문지르면서 흡수를 시켜주는
바르는 건데 그냥 우리가 기초 바르고 손으로 흡수하잖아요. 그거랑 그냥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손으로 흡수하는 것처럼 얘로 기계로 흡수를 해주는데 진짜 한 10배는 흡수가 잘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또 단계가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원부터 이렇게 총 5가지 되게 짧게 해요. 근데 그 분수를 다 채울 필요는 없고 그냥 이 부위별로 맞춰가지고 내가 원하는 만큼만 이렇게 문질러주면 되거든요. 정말 한때 많이 썼을 때는 피부가 진짜 너무 건조해가지고 어떤 기초를 써도 메이크업이 너무 뜨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같이 쓰니까 진짜 피부가 미친 듯이 쫀쫀하고 정말 메이크업 안 먹을 때 그냥 긴급 처방으로 여기만 싹 지워내고 기초 바르고 요걸로 문질문질문질 해주고 흡수시키면 정말 거짓말처럼 기초가 잘 먹어요. 관리하기도 너무 간편하고 사용하기도 너무 간편하고 누구나 쓸 수 있는 그런 템인 것 같아서 내가 얼굴이 너무 푸석푸석하고 나는 좀 연예인 약간 배우 같은 그런 고급진 광채를 가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꼭 써보세요, 진짜로. 그리고 이제 뷰티를 했으니까 이너 뷰티? 이너 뷰티라고 하기에는 좀 조금 웃기긴 한데 어쨌든 짜잔! 다음은 요 비움 효소. 사실 제가 효소를 소개하게 될 줄 몰랐거든요. 옛날에는 약간 효소하면 공동구매라는 그런 인식이 너무 강해서 효소한테 사실 그렇게 좋은 인식이 있었던 건 아닌데 얘를 진짜 한번 먹어보고 나서 그냥 내 몸으로 이걸 느끼니까 와 이거는 내가 진짜 공동구매고 뭐고 이미지고 뭐고 다 떠서 난 얘 없으면 안 돼 진짜 이 정도까지 된 거예요. 효소로 다이어트를 했다 완전 저는 아니고 제가 원래 되게 몸이 좀 이 장 쪽이 되게 안 좋아가지고 뭐만 먹으면 체하고 진짜 오죽했으면 집에다 가스알맹수를 진짜 막 10병씩 사놓고 진짜 밤마다 너무 힘들게 막 괴롭게 한 병 까먹고 막 이럴 정도로 그런 걸 먹는 게 되게 습관화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효소를 먹고 나니까 소화가 너무 잘 돼서 제가 소화제 가스알명수를 단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진짜 너무너무 찐. 먹을 땐 모르는데 얘를 먹다가 안 먹으면 다시 내가 가스알명수를 먹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먹다가 한번 여행에 가가지고 효소를 안 챙겨간 적이 있었거든요. 미국에 갔을 때 그랬어요. 그때 제가 한인마트 가가지고 가스알명수 사 먹었죠. 그래서 그 뒤로는 진짜 효소를 몇 박스를 쟁여놓고 먹고 친구들한테도 계속 먹으라고 하고 진짜 그 정도로 완전 찐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나 언니가 공구를 했던 니드인의 비움효소. 이거 비움효소는 아밀라아제? 요게 30만 유닛이 들어있대요. 근데 저도 약간 이런 거 공부하고 이런 걸 되게 좋아해서 주워 듣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근데 어쨌든 여기에 들어있는 이런 역과수치 같은 게 되게 되게 높은 편이라고 알고 있어요. 얘는 이렇게 한 포씩 먹을 수 있게 개별 포장이 되어 있는데 처음에 제가 리뉴얼 되기 전 효소도 먹었고 리뉴얼 되고 나서도 사서 먹고 있는데 저는 진짜 개인적으로 리뉴얼 된 게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이게 그 전에는 약간 조금 설탕 없는 미숫가루였다면 얘는 진짜 설탕 많이 탄 미숫가루 맛이 나요. 아니 얘는 진짜 많이 먹으면 살찌겠는데? 진짜 그 정도로 너무너무 달고 맛있어요. 살이 찐다는 건 아니고 빵이나 뭐 밥 같은 이런 탄수화물류 있잖아요. 밀가루 이런 것들을 조금 분해를 시켜주는 그런 효능이 있어서 고기를 먹었을 때보다는 진짜 그냥 평소에 우리가 일반식 먹거나 아니면 좀 뭐 밀가루나 빵 같은 거 먹었을 때 먹는 게 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진짜 맛있어. 이거는 이나 언니 공구할 때 꼭 사세요, 여러분. 공구가로 사면은 일단 더 저렴하니까 공구로 무조건, 전 공구 너무 좋아해서 웬만한 것들은 다 공구로 사거든요. 어쨌든 왕추천. 그 다음에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짜잔! 다이슨입니다. 이 드라이기는 사실 되게 가격대가 있는 제품이에요. 제가 구매를 하면서도 이거는 내가 어떻게 사야 돼 말아야 돼를 진짜 한 반년 정도를 고민하다가 샀던 제품이어서 얘는 소개시켜 드릴까 말까를 엄청 고민을 했거든요. 근데 일단 올해 진짜 제일 잘 산 템 1등이기 때문에 얘는 꼭 소개시켜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가지고 왔어요. 한마디로 하자면 진짜 돈값 하는 제품. 특히나 붙임머리인 사람들, 곱슬인 사람들 꼭 사세요. 이게 뭔가 제가 어떻게 쓰게 됐냐면 어떤 미용실에 갔는데 그 다이슨 드라이기로 머리를 말려주셨거든요. 근데 제 모발이 엄청 곱슬에다가 되게 부해요.
그리고 숱도 많고, 그러니까 머리를 진짜 그냥 한번 말리면 진짜 막 바야바처럼 막 불어나 있는 거예요. 나 혼자 말리면 막 진짜 난리가 나 있는 거, 곱슬 때문에. 근데 그 미용실에서 머리를 말려주시는데 웬걸 진짜 매직한 것처럼 일자로 접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어떻게 말리셨어요? 진짜 이랬는데 이제 그게 다이슨 드라이기 때문이었어요. 다이슨 드라이기가 이렇게 약간 바람의 방향이 완전 이렇게 직선으로 뻗어져서 나오는 드라이기예요. 머리에 단을 나눠서 이렇게 밑으로 쭉 쬐고만 있으면 일자로 쫙 펴지면서 말라지거든요. 똑같은 방법으로 다른 드라이기로 말리면 이렇게 안 나와요. 그리고 일단 제가 머리가 숱이 너무 많다 보니까 머리를 말릴 때 무조건 JMW인가? 그 한국 모터 드라이기 있죠. 엄청 바람 센. 저는 무조건 그거를 썼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한국모터 드라이기를 쓰다가 다른 드라이기에서 속 터진단 말이에요. 진짜 머리가 안 말라요. 와, 근데 요 다이슨 드라이기는 진짜 그 한국모터 못지않게 바람이 정말 세고, 붙임머리 머리 말릴 때 불편한 이유 중에 또 한 가지는 내 머리랑 붙임머리랑 따로 마른다는 거거든요. 약간 단이 나뉘어서 말린다고 해야 되나? 하, 머리 말리는 것도 오래 걸리는데 이게 두 번 나뉘어져서 말라지니까 일을 두 번 해야 되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이 드라이기로 진짜 이렇게 일자로 쫙 펴서 한번 말려보세요. 그러면 에센스만 발라주면 굳이 고데기 안 해도 그냥 결이 똑같이 말라있어. 여기 뒤에 보면 버튼이 이렇게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한쪽은 이렇게 열 조절할 수 있는 단계가 총 4단계가 있어요. 이렇게 위로 갈수록 3단계 거쳐서 바람이 더 뜨거워지는데 이 불을 다 없애면 찬바람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여기 또 바람의 강도.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 찬바람을 좀 수동으로 눌러서 조절할 수 있는 버튼도 있어서, 내가 이렇게 만약에 머리를 말리다가 난 조금 찬바람 섞어서 말리고 싶다 하면 이 뒤에 이제 버튼 바로 눌러주면 되니까 이게 진짜 간편하더라고. 특히 이게 되게 좋은 게 동선이 되게 좋다고 해야 되나? 롤빗으로 드라이 할 때 열을 주고 찬바람으로 말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약간 이렇게 동선이 되게 간편하게 되어 있어요. 효율적으로. 저는 이 드라이기를 쓰고 나서 진짜 삶의 질이 완전 진짜 이 밑바닥에서 요 하늘 꼭대기까지 수직 상승했어요. 진짜. 진짜 강추.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제 드라이기를 소개를 해드렸으니까 또 추천템. 짜잔. 5년 동안 이 브러쉬 뭐가 달면 새로 사고 달면 새로 사고 달면 새로 사고 해서 정말 꾸준히 쓰고 있는 빗인데, 저는 사실 이 빗 아니면 제 머리를 못 빗을 정도예요. 이 빗은 제가 어떻게 쓰게 됐냐면 애드비에서 붙임머리를 하잖아요. 근데 요거는 애드비에서 만들어진 빗이에요. 애드비 브러쉬인데 그때 붙임머리를 하고 제가 그 애드비 원장님한테 얘를 선물로 받았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당연히 그냥 빗이니까 감사히 써야겠다고 썼는데, 와, 쓰자마자 이게 신세계. 원래 여러분 붙임머리 하신 분들은 두피 긁는 브러싱을 못하는 거 아시죠? 근데 얘는 돼요. 얘는 진짜 너무 신기한 게 붙임머리를 하고 원래 두피부터 머리를 빗으면 엉키잖아요? 근데 얘는 진짜 시원하게 빗어줘요. 두피에 딱 닿는 요 솔 부분 있죠? 내가 쓰던 거라 머리카락이 이 두피에 닿는 이 솔 부분, 여기가 되게 얇고 촘촘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또 너무 촘촘하지는 않아서 내가 두피를 긁으면서 빗었을 때 머리카락이 엉키거나 붙임머리가 엉키거나 하지 않고, 또 너무 뾰족하지가 않아가지고 이 되게 동글동글동글하게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약간 두피를 딱 빗어줬을 때 진짜 극락의 시원함. 아프지도 않고 진짜 시원해요. 이게 붙임머리가 아닌 분들한테도 되게 좋은 점이 이게 엉킨 머리를 되게 잘 풀어줘요. 약간 이 끝에 머리 긴 분들은 되게 꼬여있잖아요. 그런 부분 그냥 살살살살 풀어주면 진짜 다른 빗들보다 유독 잘 빗겨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부터 얘한테 너무 반해서 진짜 한 두세 개를 두고, 여행용 파우치에 하나 넣어놓고 집에 하나 두고, 그리고 이거는 강릉에 있는 그 본집에도 하나 뒀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얘는 그 정도로 너무 좋은 아이템이에요. 그래서 얘는 뭐 인터넷으로 구매가 가능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오프라인 매장에서 저는 항상 샀어요. 그래서 아마 붙임머리를 애드비에서 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진짜 꼭 써보세요. 얘는 내가 요 하나씩 뜯어줄 때마다 하나씩 계속 살 겁니다. 얘는 또 다음 잘 쓴 템은 짜잔. 일단 얘는 그냥 제 인스타만 봐도 알 수 있듯이 1년 내내 매일같이 착용한 제품이거든요. 근데 얘는 그냥 예뻐서만 추천하는 게 아니라 생활하면서 진짜 얘만 들고 다닐 정도로 되게 실용성이 높은 가방이에요.
저는 원래 미니백을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보부상백 아니면 미니백을 좋아하는데 미니백은 사실 너무 들어갈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미니백보다는 보부상을 항상 들고 다녔었는데 진짜 제가 여기에 뭐뭐가 들어가는지 한번 볼게요. 핸드폰 들어갔고 쿠션, 립도 립 들어갔고 또 글리터, 내가 글리터 바를 수도 있잖아? 글리터, 두꺼운 거, 아이브로우 이렇게 다 넣어도 너무 여유있게 잠기고 이게 좀 약간 이렇게 수납을 많이 했을 때 이게 조금 뭐 반듯한 느낌의 소재였다면 좀 물건들이 이렇게 튀어나왔을 때 되게 안 예뻐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얘는 좀 복조리 형태처럼 좀 이렇게 밑으로 좀 퍼져있는 디자인이다 보니까 수납을 좀 많이 해도 미워 보이지가 않아요. 되게 오히려 좀 수납을 많이 할수록 좀 귀여워 보이는 느낌이에요. 이 위에 버클 자체가 좀 동전지갑 같은 형태로 디자인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체인이 옆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뒤에 달려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딱 들었을 때 정말 깔끔한 디자인에다가 이 뒷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카드를 수납할 수 있는 정말 미니 포켓이 또 이렇게 내장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되게 좋은 거예요. 왜냐면 이 우리 미니백은 진짜 한 아이템 한 아이템 넣는 게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항상 그 지갑은 주머니에 넣거나 핸드폰 케이스 뒤에다가 우겨넣거나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는데 얘는 가방 자체에 이렇게 지갑같이 포켓이 좀 붙어있다 보니까 카드 챙겨주면은 이제 외출할 때 너무 간편하게 나갈 수 있는 활용도가 일단은 너무 좋았어요. 또 실버가 생각보다 진짜 코디할 때도 너무 많고 어느 옷에나 다 잘 어울리는 컬러여가지고 진짜 얘는 꼭 챙기는 것 같아. 이미 다들 제가 얼만큼 이 가방을 많이 들었는지 브이로그에서도 이미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요 가방 진짜 뽕 빠지게 잘 들었고요. 다음은 요거입니다. 근데 얘는 액세서리 보관함이에요. 요거는 제가 인스타그램인가 광고 보고 산 거거든요. 얘가 되게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 플라스틱 테두리에다가 안에 약간 랩처럼 이렇게 그냥 된 게 끝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오픈하면 이렇게 양쪽으로 랩이 씌워져 있어서 그냥 액세서리를 랩과 랩으로 이렇게 딱 가둬주는 그런 정말 단순한 형태의 액세서리 케이스예요. 근데 얘가 제가 왜 좋냐면 여행 갈 때 진짜 편해요. 이렇게 납작한 형태다 보니까 캐리어에도 사실 좀 공간 차지하는 거 크게 없이 잘 들어가거든요. 지퍼백에다가 액세서리 담아가면 이런 팔찌 같은 거나 반지 같은 거는 괜찮은데 이런 목걸이 같은 거는 줄이 꼬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럴 때 이제 이렇게 담아가면 줄도 안 꼬이고 진짜 얘가 붙어있는 이 힘이 되게 좋아가지고 이렇게 흔들어도 이 상태에서 안 움직여요. 그래가지고 줄 꼬일 일 없이 들고 다니기에 너무 좋고 서랍장 같은 데다가 보관할 때도 이게 안에가 좀 투명하게 보이다 보니까 이 액세서리가 어떤 액세서리인지 구분하기에도 되게 쉽고 그리고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두께감이 있는 액세서리를 보관할 때도 얘가 랩이다 보니까 좀 늘어난단 말이에요. 보관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이거를 하고 드라이기로 열을 주면은 이게 쪼그라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게 아직까지 막 못 쓸 정도로 늘어난 건 아니어서 그거는 안 해봤거든요. 뭔가 일회용처럼 생겼는데 생각보다 1년 내내 쓰고 있는 제품이에요. 되게 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짜잔! 좀 뜬금없는 제품이긴 한데 얘는 박퀸의 뭐라 해야 되지? 라겐락 같은 건데 반찬통이거든요? 추천을 받아서 산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그냥 라겐락 같은 이런 용기인데 이렇게 뚜껑 위에 보면 압축할 수 있는 이런 뚜껑이 달려있어요. 손잡이가. 여기 안에다가 음식 같은 거, 야채, 재료 이런 거를 넣고 이렇게 닫아가지고 이 위에를 누르는 거거든요, 꾹꾹. 이렇게 꾹꾹 누르면 이 안에서 바람이 빠져요. 약간 진공 압축을 시켜주는 그런 통입니다. 근데 우리 보통 진공 포장되는 반찬통 같은 게 되게 많잖아요. 그런 거 아니면 약간 뭐 봉투로도 진공 포장을 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제품들은 오래 못 쓰더라고요. 근데 이 통 자체가 되게 튼튼해가지고 정말 정말 오래 쓸 수 있고 제가 실제로 한창 요리에 좀 빠졌을 때 여기에다가
부추를 넣어서 보관을 했거든요. 근데 원래 여러분 그 부추가 금방 여기가 시들시들해져요. 근데 여기다가 부추를 넣고 한 2주까지 보관을 했던 것 같아요. 진짜 오래가요. 근데 대신 단점이 있다면 이 위에를 수동으로 좀 이렇게 눌러줘야 되는 제품이다 보니까 좀 힘이 들고 이 바람을 빼는 요 부분 때문에 공간 활용이 좀 많이 안 된다? 라는 단점이 있지만 진공포장할 거 보관하는 거에 완전 추천. 그리고 패션템 요거는 1년 내내는 아니고 제일 최근에 산 아이템이거든요. 요 바라클라바 이거는 내가 룩북에서 소개하려고 했는데 이건 내가 꾸미는 용 말고도 너무 잘 쓰고 있어서 그냥 틈새에 끼워넣기 한번 해볼게요. 얘는 헤더먼트에서 구매한 바라클라바인데 진짜 일단 소재가 미쳤어요. 골프 때문에 바라클라바를 하나 샀는데 그게 진짜 너무 따가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귀가 되게 간지럽고 약간 그랬거든요. 근데 요거는 엄청 좀 쫀쫀한 느낌의 원단이거든요. 엄청 잘 늘어나. 울 70에 나일론 30. 그러니까 저도 울 나일론이 그 혼방이 된 소재를 되게 많이 입어봤는데 이게 혼용률이 좀 달라서 그런가 봐요. 이렇게 촘촘한데 쫀쫀하고 잘 늘어나는 소재는 또 처음 보거든요. 소재가 너무 좋아. 소재 감탄을, 소재밖에 감탄을 할 수밖에 없네, 지금. 그리고 일단 소재도 소재지만 저는 이제 골프를 많이 다니잖아요. 너무 춥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골프할 때 몸이 잘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껴입지도 못해요. 근데 그럴 때 이 바라클라바 하나 써주면 진짜 세상 따뜻하더라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쓰는. 근데 이게 정말 너무 귀여운 게 이렇게 딱 썼을 때 뭔가 후드티를 입은 것처럼 약간 요 밑단에 여유가 남는 게 너무 귀엽더라고요. 뭐 니트 같은 거 입고 바라클라바 요거 하나 쓰고 이 바라클라바 안쪽으로 코트 하나 딱 입어주면 진짜 귀여울 것 같지 않나요? 나 지금 사실 겨울 룩북 때 그렇게 입으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긴 한데 어쨌든 그렇게 하고 요렇게 써주는 용도예요. 너무 귀엽죠, 여러분? 진짜 귀여움. 얘는 이렇게 썼을 때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커버를 해주는 그런 핏입니다. 이렇게 썼을 때도 귀엽지만 이렇게 내리고 있을 때 더 예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바라클라바를 쓰면서 들고 다닐 수는 없는 거니까 안 쓸 때. 어쨌든 되게 귀여워요. 마지막 아이템. 짜잔. 이거는 제가 쿠팡에서 구매를 한 건데 얘는 미니 조명이에요. 근데 이 미니 조명을 제가 샀던 이유는 핸드폰으로 메이크업하는 거를 찍기 위해 산 거예요. 근데 그냥 그거랑 별개로 너무 잘 쓰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작고 엄청 쌌는데 그거에 비해서 퀄리티가 너무 좋아서 진짜 사고 나서 만족도가 진짜 높은 아이템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 옆에 온오프가 있고 이 밑에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이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이 밝기를 조절할 수 있는 거고 하나는 색감을 조절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위로 가면은 약간 푸른빛의 조명이 나오고 밑으로 내리면 되게 따뜻한 빛의 조명이 나오거든요. 이게 생각보다 너무 밝고 생각보다 퀄리티가 너무 좋아서 약간 사고 오? 이러면서 깜짝 놀랐던 아이템이에요. 저는 아무래도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브이로그 카메라를 들고 이제 뭐 여행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데 메이크업을 찍을 때 그 브이로그 카메라로 메이크업을 찍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럴 때 만약 자연광이 없다 했을 때 이거를 딱 켜놓고 메이크업을 찍으면 진짜 잘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 위에 보면은 또 카메라 이 윗부분에 끼울 수 있는 또 홈이 또 따로 있어가지고 이렇게 카메라 위에다가 딱 끼우고 메이크업을 찍으면 같은 카메라인데도 되게 퀄리티나 이런 화질이 다르게 나와요. 되게 작잖아요. 그래서 가지고 다니면서 여기 충전하는 것도 이렇게 되게 쬐끄맣게 잘 있거든요. 한 번 충전하면 진짜 오래 가가지고 저는 얘를 지금 산 지 한 반년 다 돼가는데 충전을 딱 세네 번밖에 안 해봤어요. 사실 뭐 그렇게 오래 쓸 일도 없을 뿐더러 얘가 되게 오래 가더라고요. 또 하나의 꿀팁은 이렇게 켜고 밝기를 조절을 해가지고 셀카를 찍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엄청 예쁘게 나와요. 하나쯤은 가지고 있으면 되게 만족할 만한 아이템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유튜버 분들한테 진짜 너무 강추해요. 진짜 그냥 거창한 장비 필요 없이 그냥 이거 하나만 있어도 되게 예쁘게 나올 것 같아가지고
완전 강추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 잘 쓴 템을 소개를 한번 해봤는데 뭔가 제가 더 소개를 하고 싶은데 진짜 막 가지고 올 게 없더라고요. 정말 잘 쓴 건 많은데 또 꾸준히 이런 제품들을 발굴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더 좋은 제품들을 소개시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만 영상 종료하도록 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